아마 그 자리에 민수석이 있었어도 달려가서 구했을 거예요. 바람 피운 남편 때문에 절망에 빠진 여잔데 얼마나 마음 아파요. 안 그래요, 민수석? 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루저를 구해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루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당연히 와이프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와이프였다면 남편이나 내연녀를 원망하기 전에 무신경하고 매력 없는 자신을 반성했을 것 같아요. 도둑들은 늘 자신의 도덕성이 바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문단속 안 한 주인 탓을 하죠. 조강지쳐 놔두고 바람 피운 남편놈이나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 얹은 그년이나 아주 싹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내.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과하게 몰입했죠? 얼른들 드세요. 어젯밤에 같이 산책이나 하려고 들렸더니 방이 없던데. 외출했었어요? 혹시 데이트? 황우,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시죠. 네, 맞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하긴 남자 마음을 잘 아는 게 수상하긴 했네요. 폐하, 폐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민수석에게 조언을 들었답니다. 늘 진심으로 조언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폐하하고 저 이렇게 행복한 게다 누구 덕분인데요. 부부는 싸우면서 정드는 게 맞나 봐요. 민수석 남자친구는 잘해주나요? 폐하만 하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마마가 제일 부러운걸요. 남의 거 부러워하고 욕심내면 평생 행복해지지 못하는 법인데. 민수석처럼 현명한 사람이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는 걸 놓치다니 안타깝네요. 이제 민수석에게 내 남편에 대한 조언은 그만들어야겠어요. 황후, 국이 시원하니 좋네요. 좀 더 가져오겠습니까? 제 걸로 드시죠. 저는 황태국은 좋아하지 않아서. 아니요. 새로 가져올게요. 아무리 폐하를 가까이서 모셔도 네 거, 내 거는 가려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수석.